자, 이제 앞 시간에서는 그 통신 설계의 단계적 분류까지 한번 봤고요. 그 제가 이제 앞 시간에서 저기 뭐야, 저 강조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설계 뭐 감리도 마찬가지고 그 외워야 될 분야가 좀 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문제 해결할 때 기본적인 산술식 외우는 거로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좀 외우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통신 설계의 그 구분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설계 이제 구분을 보면은 이제 시행 방법에 의한 구분하고 시행 단계에 의한 구분을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보시면 이제 시행 방법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용역 설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 감리도 용역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그 일반적인 것들은 아마 대부분 다 용역 설계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자체 설계 같은 경우는 뭐 규모가 작거나 보완성이 요구될 경우 자체 설계를 하죠. 자체 감리도 하죠. 자체 설계 자체 감리도 하죠. 자체 감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KT, 한전, KBS 뭐 이런 데 자체 감리하잖아요. 그 지금 보면은 지난번 시험 문제에도 보면은 뭐그 116회 시험 문제도 보면은 뭐 정보통신 감리에 뭐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개선 방향 설명하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술사 되시면 이제 정보통신 기술사 회 또는 협회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기술사 협회가 있는데 정보 처리 쪽은 협회에 대부분 다 가입을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정보통신 기술사 회에 가입을 하세요. 대부분 다. 연회비는 양쪽에 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술사 회만 가입을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통신 기술사 또는 통신 문제 종사하는 그 이제 그 엔지니어들을 어떤 이제 지금보다는 이제 바쁘게 일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자체 설계나 자체 감리를 좀 이렇게 좀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술사가 돼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또 그런 쪽에 많이 생각이 있으시면은 열심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설계의 표준화 전문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진 못했어요. 예. 네, 뭐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뭐 통신 설계 구분 그래서 이 문제 시험에 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안 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 설계, 설계가 기술적으로 정밀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설계를 하라고 돼 있죠. 어떤 규모 이상이 됐을 때는 설계하라고 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것처럼 뭐죠?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 6층 이상인 경우에 그죠?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이하인 경우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건 용역 설계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시행 단계에 의한 구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또는 표준 설계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본 설계 내용은 뭐냐면요. 크게 보면은 실시 설계 이전의 계획이죠. 그 다음에 예비 설계 또는 계략 공사비 선정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를 저희가 기본 설계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본 설계 그러면은 그냥 예비 설계예요. 또는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이제 그 이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아마 그 그림이 나와 있을 텐데,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제가 칠판에 지웠는데, 철도 같은 경우에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저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해요. 철도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는데, 이제 타당성 조사에서 이제 아 이게 이건 타당성이 없어 이거는 해봐야 별로 안 좋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투자 대비해서 나오는 게 별로 없어 하지 맙시다라고 한단 말이야 하고 나서 그걸 끝냈어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몇 년이 딱또 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서 그 규모가 또 바뀌어 사람이랑 늘어나 유입하는 사람이 늘어나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게 5년 전에 조사했던 타당성 조사가 5년 후에 해보면 또 상황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철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서 실적이 끝나고 나면 뭐 하죠? 시공하잖아요. 시공하죠. 시공까지 하면 이게 보통 한 십수년씩 걸려요. 십수년. 예. 근데 이걸 국회의원들은 이제 자기가 다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제가 안양 쪽에 사는데 안양에도 그거 보면은 거기 그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수원 정장가 그쪽으로 해서 노선이 하나 생겨요. 뭐 저런 철도 쪽에 종사하니까 다 알죠. 아는데 그 보면은 뭐 완전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준공하는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불려져도 굉장히 불려진 것 같아요. 많이 그 앞당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이걸 이제 매개로 해서 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설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비설계 또는 계략공사비 산정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설계 뭐냐면은 기본설계 내용 갖다 구체화해서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들 갖다 설계도서에다 상세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단위 공정량이라든지 동원 인력이라든지 자재 내역 등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공을 하게 될 때는 실시설계를 내용을 보고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죠. 저희가 설계서 그러면은 이 실시설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갖고 저희가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표준설계. 그래서 이제 정해진 업무 절차에 따라서 기본 설계 과정, 실제 과정을 통합해 시행하는 설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기본하고 실제 설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거죠. 통합해 시행하는 거. 이걸 저희가 이제 표준 설계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도서 작성 자격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제 생각에는요. 아, 이거는 이런 게 있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시험 문제 제가 보기에는 나올 것 생각이 안 나와요. 안 들어요. 제가 6월 달에 강의할 때 그 아까 기출 문제 나왔지만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기준 보면 특등급 1등급 3등급 1, 2, 3등급이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 96회 제가 한 아까 5년 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홈 네트워크하고 초고속 정보통신 있죠. 그게 화두였었어요. 몇 년 동안 정부에서 만약에 이제 공동주택 건축을 할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그 특등 1, 2, 3등이 있는데 특등급을 하면 뭐 건물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아마 지금은 잘 근데 그게 이제 그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어느 등급에 따라 하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공사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파이프 요만한 거 묻는 것보다 큰 파이프 묻어서 물 콸콸 뜯어쓰는 게 좋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건물에 이제 그 가격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는 그 당시 그게 화두였었어.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그 3주차 될 때 이제 계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그걸 공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외우게 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6월 며칠 날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면서 저 건물이군요. 강의하면서 제가 만약 여러분 입장이라 그러면 제가 시험 볼 때도 그랬으니까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규제에 대해서 저는 포기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고 이제 시간이 되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시험 문제 나오면 스킵하고 다른 분야 공부하세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험 문제 딱 보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강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아마 아,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제 제 생각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설계도서의 작성 자격 이런 것들은 뭐 엔지니어 산업진흥법도 정보통신공사법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규정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엔 예,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아시는 거고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설계 실설계 하고 나면 실설계 설계도서가 설계 저희가 도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설계도서 아까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뭐 기술계산서, 개설시공기, 계획서, 뭐 설계도면 뭐 다섯 가지가 나왔잖아요. 시방서 뭐 다섯 가지가 있었잖아요. 개설 시공기. 그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설계 도면이죠. 설계 도면 그 다음에 설계 설명서라고 있어요. 설계 설명서. 이 설계가 어떤 내용이라고 설계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런 거가 있어요. 이 설계 설명서가 없으면은요 이게 어떤 설계 내용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계 설명서도 설계 도서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안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설계 설명서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설계 도면 있죠. 그다음에 이게 그 설계 도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물량 내역서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량 또는 수량이라고 그래요. 수량. 이게 내역서. 내역서. 물량 내역서 또는 수량 내역서. 어떤 물량이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산출내역서라고 또 얘기를 하고 산출내역서 이거는요 단가 기재인 거예요. 단가. 예. 아 중요한 빠졌네요. 시방서.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하고 특별 시방서. 근데 여기에 자재 시방서가 이 안에 포함이 되기도 해요. 자재 규격이 포함되기도 해요. 특별 시방서 안에. 예. 이거는 제가 이 끝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못 지켰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자료 갖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시방서가 이런 거고 특별 시방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그래서 우리가 설계도서 그러면은요 이런 내용도 저희가 설계도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설계도서.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헷갈리는 거가 설계도면 설계도서? 무슨 차이지 막 헷갈렸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면하고 설계도서하고는 틀린 거고, 설계도면이 설계도서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공을 할 때는 이 실시설계, 설계도서가 뭐냐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이게 산출물이거든. 산출물. 산출물이 설계도서가 되는 거잖아요. 시공할 때는 실시설계도서 이거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공을 하죠. 근데 시공이 그대로 안 되잖아요. 왜 시공이 안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설계도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설계가 어떻게 됩니까? 준공이 된 거잖아요. 준공. 설계가 준공이 됐잖아요. 설계도 용역을 준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앞에 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용역 설계하잖아요. 그죠? 기본 설계도 용역을 줘요. 누가? 발주처가. 실시설계도 용역을 줘요. 발주처가 주잖아요. 공사 규모가 크면은 기본 설계를 따로 하는 거 작으면 같이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끝난 걸 우리가 준공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시공만 준공이 있는 게 아니라 설계도 준공이 있어요. 설계도. 그러니까 설계의 준공을 얘기하는 거야. 준공되고 나면 뭘 합니까? 시공을 하잖아요. 시공을. 그죠? 시공. 시공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설계도서 준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공까지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이게.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 그러니까 2010년 12월 달에 준공하고 2015년도에 시공을 했으니까 얼추 한 4, 5년 되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통신은 이 4,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겨요, 통신은.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장비들이 한 4, 5년 지나고 나면은 이게 아웃 오브 데이트가 된 거야, 이게.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게. 통신은. 이게 현장 가보니까 문제더라고. 이렇게 되면은요, 뭘 해야 됩니까? 설계 변경을 하잖아요. 설계 변경. 그죠? 설계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설계 변경이 되게 많아요. 설계 변경이. 근데 설계 변경이 규모가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큰 경우는 TRS를 LTR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얘는 아예 없애고 LTR로 바꾼 거예요.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현장 여건이 안 맞아. 설계 당시하고 지금하고 안 맞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자재에 누락이 생겼어. 예? 또 해봤더니 뭐 모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오류. 그 다음에 발주처에서 지시래. 설계 변경하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합하면은요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설계 끝나고 나면 설계 부위 또는 설계 심의란다 그랬잖아요. 규모가 큰 거, 철도 30억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조그만 건 어떻게 됩니까? 안 해요. 안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재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재설계. 설계를 다시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공사 규모가 큰 거는 우리가 재설계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공사 규모가 작은 거는 재설계라는 말을 표현을 안 해요. 설계 변경을 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설계 도면을 다시 그려야 돼요. 공사 규모가 큰 거는 누가 그려요? 설계사가 그려요. 공사 규모가 작은 건 누가 그려? 시공사에서 그려요. 시공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공 상세도라고 그래요. 그 샵 드로잉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샵 드로잉. 이거를 이제 시공사가 그려요. 시공사가 이걸 그려서 설계 변경에 필요한 물량 내역서, 그다음에 뭐 단가, 단가도 그냥 단가 붙이는 게 아니라 표준 단가, 기존에 내역 있는 단가 갖다 붙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감리 기법에 해당되는 사항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설계 변경할 때 공사 규모가 크고 작은 경우가 있는데 큰 경우에는 이제 설계사가 설계 부위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작은 경우에는 시공사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거 사이에 다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설계 도면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관리동에 보면은 이 아파트야. 아파트가 보면 저희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1동, 이게 102동이야. 이게 관리동이고. 동캡을 얘기하면 여기에 MDF가 들어가잖아요. 동캡을 얘기하면. 동캡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옛날에 여러분 뭐 유선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선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선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 광이든 동이든 간에. 그죠? 그 다음에 관리동에 들어와서 이게 뭐 동단잠에 갔다가 그 다음에 층단잠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층단잠에서 세대단잠으로 나눠지잖아요. 세대단잠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거를 수평 배선계. 그다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건물 간성계라고 그러죠. 그다음 얘는 뭐라 그래요? 군의 간성계라고 얘기하죠. 군의 간성계.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그림 다 그릴 수 있으셔야 되고, 금방 여러분들 답변하신 것처럼 이 간성계가 뭔지 수평 배성계가 뭔지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 여기 나와 있는 MDF가 들어가죠. 그다음 여기 케이블 쓰잖아요. 케이블 규격이 나오죠. 여기 IDF 규격이 나오죠. 또 이 케이블 어떤 거 써야 되고, 여기는 어떤 거 써야 되고, 모듈러째이고 뭘 써야 되고, 이런 다 자세들이 다 나온다고 이게. 그죠? 그러면 도면을 그리고 요 도면을 빼다가 요거 갖다 물량 내역서 작성을 해야 되잖아. 이만한 물량이 들어간다고. 그죠? 물량 빼고 나면 이거 시공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잖아. 그죠? 저희 얘기하는 품이 들어간다고. 품. 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품샘표에서 하는 거죠. 품샘표에서. 정보통신공사표에서 12월 달, 1년 동안에 그 품 조정을 해요. 그래서 12월 달에 발표를 하고 뭐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뭐 내역서 만들고 다 해요. 근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설계 도서인데 얘네끼리 불일치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시공사가 시공을 할 때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할래? 아니면 얘대로 시공을 할래? 두 개가 틀리는데 헷갈린단 말이지, 이게. 뭘 우선할 거냐. 그런 걸 또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시방서에는 이제 그 시방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방서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일반하고 특별 시방서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시방서에 물량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물량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량에 만약에 변화가 있으면은 시방서에서 그걸 다 포함을 못 해요. 시방서 지운 얘기로 뭐냐면은 이 도면에 표현되지 못한 내용 갖다가 글로 설명한 거예요. 글로. 시방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일치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니,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뭐 감리기법에 해당되는 거지만은 뭐 설계사한테 뭐 질의를 한다든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시방서가 가장 우선이에요. 근데 시방서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으면 그냥 시방대로 하면 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포함을 못 시키면은 뭘 우선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사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설계한 사람한테 얘랑 얘랑 이게 차이가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라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 막 드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그룹 스터디 하시잖아요. 그룹 스터디. 그룹 스터디 할 때 이제 저처럼 엔지니어링 업계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집어넣으세요. 그룹 스터디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저 같은 얘기를 주저주저 떠들어요. 그럼 여러분 노트에다가 메모를 싹 해놓으셨다가 결론 부분에다 그런 걸 쓰면 되지. 그러니까 설계 변경하면은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설계 도서관에 오류가 있을 때 어디에 맞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에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면 되죠. 시방서 우선하는데 시방서에 안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 설계사한테 질의해서 답변 받아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 부분에 쓰는 거지. 그래서 그 그룹 스터디 하실 때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봤더니 그 시험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시험 내년에 어떤가 시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뭐 그럴 필요 없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룹 스터디 좀 하셔야 돼. 그룹 스터디 하시는데 그룹 스터디는 1차 시험도 그룹 스터디가 있고 2차 시험도 있잖아요. 면접 시험 앞두고 그룹 스터디 한단 말이에요. 근데 1차 시험 할 때 그룹 스터디 뭐냐면요. 한 학원에서 아마 가이드 아마 드릴 것 같은데 한 7, 8명 정도? 제 생각에는 7명이 안 넘는 선이 딱 적당할 것 같아. 한 7명 정도 해가지고요. 각 분야에서 엔지니어링에서 한 사람, 또 이동통신에서 한 사람, 또 어느 쪽은 뭐 유선 쪽을, 전송 쪽을 잘 알아시면 전송 쪽에 한 사람, 뭐 카메라 잘 알면 CCTV에서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한 분씩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룹 스터디 안 하면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그룹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설계 단계 보시면요.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여기 보면 안에 보면 이렇게 음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자료 갖다가 제가 인용을 좀 한 거예요. 자세히 출처를 좀 써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했습니다. 다음에 출처를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계획 단계, 설계 단계 나오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기본 계획이 얘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타당성 조사를.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분류시켜놨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본 계획하고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당성 조사에 대한 뭐 타당성 조사, 설계 조건의 설정, 기본기일 때는 뭐 설비 등급, 뭐 계획안,
기본 설계할 때는 뭐 계략 공사비 파악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실설계획서 작성 그다음에 공사비 적산이라고 돼 있죠. 공사비 적산. 공사비 적산은 적산이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쌓아 올리는 게 적산이잖아요. 공사비를 이렇게 적산이라는 의미는 그 쌓아 올리는 걸 저희가 적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설계할 때 이제 공사비도 거기에 이제 물량 내역 속에다 단가다 집어넣어가지고서 이제 공사비가 전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원가 계산을 거기다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적산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 공사 예가 여러분들 아마 이제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텐데 공사 예가 산정할 때 하나는 뭐냐면은 그 뭐죠? 원가에 의한 방법이 있죠. 원가에 의한 방법. 공사가 실제 할 때 그러니까 공사 예정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공사 예정 가격을 산정을 할 때 실제 들어간 노무비나 자재나 경비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산출하는 걸 우리가 원가 계산 방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원가 계산 방식. 그 다음에 이전에 수행됐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뭐라 그러죠?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실비 아닌데 실적공사비인가요? 실적공사비 적산 방식인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저지가 뭐 두 가지로 공사예가 산정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설명만 드릴게요. 이전에 이제 그 크고 작은 공사가 막 벌어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겠죠. 그거를요 비슷한 유형의 공정끼리 모아요. 모아서 발주할 당시에 가격을 딱 하면은 아, 요 공정을 수행하는 데는 대략 얼마만의 공사비가 들어가겠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사 예가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안 그러면 실제 들어가 있는 돈 그 노무비나 재료비 경비 갖고 따지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공사 예가 산정을 하게 되죠. 아니 제가 이제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공사비 적산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아 맞네 실적공사비 적산 방식이 맞네요. 그다음 원가 계산 방식하고 그 두 가지가 있네 이게. 자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할 때 보면은 이제 기본 설계할 때 이제 고려사항 어떻게 보면 고려사항인 거죠. 그래서 그 기본 설계 고려사항 법령 등 검토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 기본 결과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중인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 건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현장 조사 확인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대안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운영 기능 및 배치 검토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여기 배치 검토라고 되는 거가 통신실에다가 장비 어떻게 배치할까 그 개념이 아니고 그 개념이 아니고요 저기서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좀 큰 개념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현장에 있으니까 저 현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현장이 총 12개 역사였었어요. 소사부터 시작해서요. 또 안산의 원시동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소사부터 시작해서 안산의 그 총 12개 역사예요. 12개 역사인데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기능실 있죠. 소사역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아까 저 영도포역에서 내릴 때 이제 내리자마자 그 개찰구에다가 저는 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게이트에다가 카드 대고 나오잖아요. 들어갈 때도 물론 되지만 그 통신이에요. 그 다음에 게이트 찍을 때 누가 나 쳐다보고 있어. 보면 카메라가 쳐다보고 있어요. 통신이에요.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열차가 들어옵니다. 나와요. 방송이 나와요. 그 통신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그 보잖아요. 그 차가 지금 어느 역에 오고 있다. 그것도 통신이에요. 다 통신이에요. 근데 그런 설비들을 역사마다 다 갖춰놔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이용 구간에다 갖춰놓는 거고 해당하는 역사마다 다 기능실이 있어. 아까 얘기했던 통신실이 있어요. 통신실에서 배선을 빼다가 정거장에 계단도 에스컬레이터 요즘 보면은 카메라로 하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상층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카메라를 찍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밑에서도 위로 찍으면 여자분들 이제 치마 입고 하니까 그건 안 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찍어요. 근데 에스컬레이터 기간이 길면은 카메라가 또 비추는 이 화각이 있으니까 중간에 설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역사에다 설치를 하면 이제 그 기능실에 들어가는 장비는 거의 공통적이라고 봐야지.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지. 그러면 어느 대의 그 센터 여기다가는 이 장비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기에 모장치가 있어야 돼요. 모장치.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하는 그런 개념을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가. 그러니까 동무통신 설비의 운영 기능이 배치 검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기능실 안에다가 뭘 어떻게 이것도 물론 저 안에 뭐 광의적이 아닌 경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좀 광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이 저기 뭐야 철도가요 공정이요 12개가 넘어요. 공정이 철도 그냥 12개가 넘어가지고요. 길사시험 공부할 때는 아 무슨 과목이 이렇게 많어. 뭐 5만 가지 다 해야 되잖아. 뭐 위성부터 시작해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 왜 12개 이상을 해야 되는지. 이게 현장 나가보면은요. 다 걸려요, 다. 다 그 통신 쪽에다 관련되는 업무고요. 그 다음에, 그저 공부하고 좀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요. 저희가 나가는 데가 통신 감리단이에요. 통신 감리단. 그죠? 감리단 여러분들이 감리는 책임감리. 기술자 대부분 다 책임감리예요. 책임감리로 책임감리원으로 나가죠. 나가고 이제 이 밑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이제 그 공무가 한 사람 있고요. 공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감리원 A, B, C, D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현장에서 감리원을 저기 보조감리원이라고 불러요. 현장에서는 감리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는 이제 책임감리원을 달고 나가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감리단을 하나 꾸려요. 감리단을 꾸리고 이 보조감리원을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는 누가 배분한다?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리원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인원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사라고 보시면 돼.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책임감리원이 하나의 CEO라고 보시면 돼. 조그만 단위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이분들하고 절대 그 갈등을 일으키면 안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 사회적 지내는 게 좋고요. 그다음 책임감리원은 아까 얘기 제가 아까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인터페이스 아까 이제 간섭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것들을 주로 뭘 하냐면은요 결국 이제 시공감리를 하잖아요. 시공감리인데 아까 책에서 보면은 이 검측감리라고도 있어요. 검측감리. 이 검측만 하는 사람은 검측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측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잖아요. 검측이라는 용어가. 검측이라. 그러니까 이게 시공사에서 시공을 해. 이게 단위 공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단위 공정. 단위 공정이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철도 12개가 넘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단위 공정을 하나가 착수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단위 공정을 준공할 하기까지는 한 일주일하고 끝나는 공정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안 끝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정을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보세요. 여기 이게 정거장이에요. 지하 2층까지 내려가 정거장이. 이 영등포역만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복잡해요. 가보면 이 역군에 통신실이 있는데 통신실에서 선을 빼다가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기차 옆에 카메라 연결해야 되죠. 스피커 연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지만은 기관차 맨 앞에 보면은 기관사가 그 출발할 때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라 문이 닫히는지 안 닫히는지를 모니터가 있어요. 확인해요. 그것도 통신이에요. 그것도 전부 다. 그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이 정거장 그 역간에 아까 제가 12개 역사가 표현했는데 이 12개 역사 갖다가 광으로 연결을 하는데 그 연결하면 끊어지니까 이거를 이중링을 돌려요. 링을 양방향으로 돌려. 그러니까 링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정거장은 일렬로 되어 있는데 링은 이런 형태로 돌아가요. 링이. 이거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옛날에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쫙 피면 링이 되잖아요. 한번 잘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결번 순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순환 방식. 옛날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해서 쫙 펼치면은 링으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요. 결번 순환 방식을 안 해. 근데 보통 광코하고 우리가 36화 쓰잖아요. 36화 쓰는데 이게 이제 기차 이제 그 영등포역만 가시도록 보시면은 복선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은 이 방향, 한 방향 이 방향으로 가요. 이게 이 양 사이드의 바닥에 보면 여기에 공동관로가 있어. 공동관로에다가 광케이블 포설을 해요. 뭐 36화짜리 포설을 해.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링으로 돌리는 거야. 이렇게 링으로. 그 링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예방을 쓰다가 얘가 끊어지면은 50ms 이내에 우리 절제되는 거 있잖아요. 그 보호대에서. 그래서 이제 스탠바이식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느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이제 이게 한번 넘어가면 난리가 나지. 왜냐면 경보가 뜨니까 운용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요. 철도 멈추면은 돈 부러져야 될 돈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해서 이제 감리단 책임감리 역할이 크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해고요. 그 다음에 공정위가 있죠, 공정위. 이 각종 공정위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책임감리원은 회의만 쫓아다니다가 하루 나가요. 회의만 쫓아다니다가. 공정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뭐, 보세요. 이 철도 같은 경우가 공사비가 1조에 1조. 1조인데 통신이 한 300억이 넘어가요. 노방공사 같은 경우 한 7천억 원 이렇게 넘어가요. 노방공사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은 한번 투입되면 한 7년, 8년씩 이렇게 가. 통신은 가장 긴 게 뭐 한 2년 또는 3년이에요. 통신은. 한 현장에. 저 같은 경우 얼추 한 4년 있었지만, 3년만 4년 있었지만, 보통 보면 2년이에요. 2년. 2년 있다 끝나고 다른 현장 가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건설하기 위해서는 감리단이 보통 감리단이 7개 또는 8개 감리단이 들어와요. 이 감리단이. 감리원이 회의하잖아요.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 시공사 소장도로 담당자 들어오죠. 또 어떤 게 협력사는 잘 안 들어오는 협력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회의가 얼마나 되냐면 보통 50명씩 회의를 해요. 50명씩. 회의가. 뺑 들어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보고는 그러니까 공정보고죠. 공정보고는 누가 하냐면은 이제 저는 제가 항상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다른 단장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공정보고를 감리단장이 보고를 해. 시공은 시공사하고 보고는 감리단이에. 근데 사실 그건 아닌 거 아니거든요. 시공 한 놈이 보고를 해. 이제 감리단이 보고를 해. 예. 이게 계속 감리단 그다음에 이제 감리단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제 12개 공정이잖아요. 12개 공정인데 이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자재 선정을 해야 돼요. 자재 선정. 이 자재 선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이제 품질은 유지하면서 단가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고, 감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까 그 설계의 3요소 기적편 나와서 있잖아요. 기능성, 적합성, 편리성 나와 있잖아요. 이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합성이 아까 뭐였었죠? 표준화된 자재, 검증받은 자재 뭐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쓰려면 일단 자재 단가가 비싸.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가능하면 그런 거 안 쓰려고 얘기를 하는데 감리단 그걸 써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악의가 생기고 설득을 해야 되고 그게 어렵고요. 또 하나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설계, 실설계 하다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맺힌 게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이제 설계한 지가 4년 정도, 준공한 지가 4년 정도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설계 준공하고 시공할 때까지 4년 정도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장비는 제가 보면 트렌드가 바뀌는 장비들이 많고, 또 이제 시공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현장 여건이 설계 도면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는 설계 도면대로 가능하면 시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현장 여건이 안 맞는 거야. 그대로 시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장 여건이 안 맞으니까는 현장 여건대로 시공을 못 하니까 그거 바꿔야 되잖아요. 위치를 바꾼다거나 뭐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면은 그거를 누군가 하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시공사 자기 멋대로 못 하거든.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 결국은 단장이 하는 거야, 단장이. 근데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죠. 아, 잘했어. 그러면 좋지. 근데 하고 나서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러면 감리단장이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이게 그래서 이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감리단이. 단장이. 저녁에 뭐 퇴근하고 들어가면 어떤 때는 막 잠이 안 올 때가 막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회사에 계신 분들은 엔지니어 업계에 늦게 넘어오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가능한 계기시다가. 예,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실시 설계 보시면은요. 실시 설계 사실 이제 기본 설계 내용 갖다가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실제 시공에 필요한 이제 그 내용들을 실시 설계 단계에서 이제 그 설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법령 등의 검토가 필요한 거고 기본 설계 내용 검토해야 되고 또 아까 자문회의 한다 그랬잖아요. 자문회의 권고사항 같은 경우 기본 설계할 때도 자문회의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 갖다가 이제 검토에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비를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광해 개념으로 좀 생각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능을 어떤 기능을 불어넣을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 또 공사비 공사기간 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성과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자료에 보면 이거는 성과품이라고 돼 있는데 또 어떤 자료에 보면은 설계 산출물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죠. 설계 산출물. 산출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실시설계 보고서, 아까 얘기했던 계산서, 아까 기술계산서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떤 자료 보면 또 용량계산서라는 말도 표현하게 돼요. 용량계산서. 그래서 설계 도면, 그 다음 설계 예산서에 보면은 뭐 설계 설명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시방서.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설계 성과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저희가 설계 도서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설계 성과품을 한 줄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냥 설계 도서가 되는 거예요. 설계 도서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지작물 도면 및 조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작물 도면, 지작물이 뭐냐면요. 그 지작물. 지작물이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설명드리면은. 이제 제가 저 현장을 뭘 설명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안산역 그 역명까지 말씀드릴게요. 좀 친근해지게. 안산역 저희가 2015년대 갔더니 이 옹벽에, 여러분 옹벽이라고 아시죠? 옹벽. 옹벽에 보면은, 옹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옹벽에다가 여기에 이제 그 하프파이프라고 그 도관이라고 있어요. 도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스틸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이프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하프파이프라 그래가지고요. 하프파이프. 이거 파이프를 반으로 이렇게 베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서 본 거가 이러면 이걸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이게 반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이렇게 열려서 케이블을 안에 집어넣고 채우는 거예요. 클램프, 이렇게, 이 클램프를 이렇게 채워요, 이렇게. 이렇게. 예. 이런 반이 용벽에 딱 붙어 있었어요, 이게. 용벽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토목종에서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이 용벽을 허물고, 용벽을 허물고 이 땅을 파내서 이 바깥쪽에다가 이 궤도를 짓게, 이제 궤도를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다니는 그 궤도 있잖아요.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케이블은 기존 노선에서 사용하던 케이블이잖아요. 공사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여기 보면은 맨홀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맨홀이 있어요. 맨홀과 맨홀 사이에 들어가서 케이블을 절체, 분리를 시켜. 분리시켜서 노반 쪽에 공사할 수 있도록 이걸 드러내서 안에다 이렇게 해야 되지. 연결을 해야지. 자기 공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반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목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기네들 공사하는데 하나의 지장물이 되는 거예요, 지장물. 지장이 되잖아요, 지장이.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장물 도면이라는 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옮겼다가 이 공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원위치 시켜야 되겠죠. 원위치. 원위치 시키거나 아니면 보기 좋게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죠. 지작물 같은 경우도 도면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데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그러니까 같은 지작물을 해도 같은 위치에서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틀린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조서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뭐 중공조서, 무슨 조서, 조서란 말이 많이 나와요. 자료보다 보면은. 저건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은 양식은 그냥 이런 A4용지 하나에다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중공조서 그러면은 어떠한 사실이 있으면 확인합니다라고 도장 찍는 거예요. 대표자 도장. 별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이 있었으면 확인합니다 하고 도장 찍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냥 조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뭐 중공조서 무슨 조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그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거 보면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법 그러면은 뭐 제3위법이 헌법이잖아요, 헌법. 정보통신공사법이 있죠. 근데 이제 저도 뭐 사실은 뭐 이쪽은 잘 모르지만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법에서 다 못 정해요. 헌법에서 다 못 정하잖아. 헌법은 큰 저거만 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하위법에서 정해요. 그 내려오면서 이제 뭐 법 밑에 이제 보면 이제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밑에 시행령이 있는 거죠.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요. 밑에 있는 하부법에서 상세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는 거죠. 여기 좀 보시면은, 시험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요, 그러니까 군의 통신 선로 설비 공사에 대해서 뭐 기술하라 이런 문제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군의 통신 선로 설비 공사에 대해서 뭐 쓰라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은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에 이제 이건 필요가 없죠. 어쨌든 간에 시행령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통신 방송 그다음에 정보 그다음에 기타로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보면은 이게
이게 정보통신 공사의 종류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기술자 시험을 떠나가지고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되게 많아. 이거 보면은 통신선로, 교환, 전송, 구내, 이통, 위성, 고정. 다 우리 시험 문제 다 하는 거잖아요. 시험, 우리 공부할 때 다 과목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영상 같은 거 포함되어 있잖아요. 요즘 스피커, 저 공부할 때는 뭐 스피커 이런 건 안 나왔지만은 뭐 전관 방송 이런 거 아마 시험 문제 뭐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음향 들어가 있잖아요. 뭐 이쪽은 좀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런 설비들, 그러니까 방송에 대한 설비들, 그 다음에 정보 설비 보면은 여기도 보면 뭐 인공지능 빌딩, 뭐 건물에 관련되어 있는 뭐 정보 시스템 관리 설비 이런 것들도 다 정보 설비 공사도 정보통신 공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만이나 아니면 선박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제가 종사하는 설도통신, 그 제가 요 내용은 좀 아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까 제가 그 첫 시간에 시간 되실 때 정보통신 공사법 한번 좀 보세요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이거보다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더 기술이 돼 있어요. 이게 군의 통신 정보통신 공사의 종류해 가지고 여기에 더 붙는다는 거지. 여기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타 설비 공사, 정보통신 전용 전기시설 설비 공사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시설 공사는 통신 정보통신 분야가 아니지만은 통신에 활용하기 위한 그 전기시설 공사는 마찬가지로 통신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기능실, 아까 제가 기능실 설명할 때 그 통신기계실도 기능실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통신기계실에 있는 장비를 킬라 그러면은 이게 통신기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실입니다. 기능실에 여기 보면 여기에 분전함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전함. 그죠? 분전함에 AC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AC. 근데 AC 들어오는 거는 전기실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실에서.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1차잖아요. 1차, 여기가 2차고. 그죠? 여기까지 공사는 누가 해줘요? 전기부장이 사는 거지. 2차씩은 통신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분전함을 누가 설치할 건지는 이제 그 정해놨어요. 이거를. 그 설계도서에서 아까 제가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할 때 그 설계사가, 설계하는 사람, 저희 설계사라 부르는 설계사가 건축 분야, 전기 분야하고 인터페이스 회의를 해요. 간섭에 대한 회의를 해. 자, 그래서 우리 기능실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 써야 되니까 이 분전함 설치를 니네 해줄 수 있지. 전기 쪽하고. 그럼 우리가 할게. 그저 설치하는 거예요. 그걸 회의록에 남겨놔요. 그리고 설계할 때 전기 쪽에 반영하고 통신은 빼. 딱 보니까 통신은 빠져있고 전기는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설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얘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접지함도 있어야 되죠. 접지함. 접지함도 마찬가지로 접지함 설치 누가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다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실제 보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설계를, 그러니까 메인 접지가 이렇게 있으면 메인 접지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다이렉트로 오는 건 아니지. 사실 따지고 보면 접지 요즘 뭐 쓰죠? 공통 접지 쓰죠. 옛날에 동기 접지 썼는데 지금은 동기 접지 없어요. 다 공통 접지 쓰는 거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해서 설계사가, 그러니까 타 분야끼리 설계사가 이제 그 설계할 때 회의를 해서 이거를 누가 할 건지를 정하고 회의록을 만들어 놔요. 회의록을. 그래서 만약에 악의가 생기면은 설계할 당시 회의록을 꺼내다가 이제 인터페이스 회의할 때 책임감위원이 가서 그 회의록을 보여주면서, 자, 우리 기본 설계 또는 실시 설계할 때 이거는 당신들이 하도록 한 거야 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도 빠져있고 우리도 빠져있는 게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도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문제가 안 돼. 아마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양쪽에 다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힘들더라. 왜냐하면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뭘 하나 더 집어내려면 증이 되는 거야. 더군다나 이제 그 보면은요. 저희 현장 같은 경우가 이 통키공사 있었어요. 통키공사. 통키공사. 통키공사 특징은 뭐냐면요. 설계와 시공을 누가 한다? 시공사가 하는 거예요. 시공사가. 근데 이제 이게 설계할 때 이제 이거 설계와 시공하기 전에 이제 그 시공사가 결과적으로 이 공사가 낙찰이 돼야 되잖아요. 낙찰. 그죠? 공사를 따야 공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공사를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RFP에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해서 이제 띄우죠. 그러면은 시공사가 이제 뭡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제안 하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해서 할 때 이제 기술적인 점수도 보고 여러 가지 점수도 보고 재정도 이런 거 다 판단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 공사비가 또 중요하거든. 공사비가.
그러니까 이 설계서 내용 중에서 일부를 드러내 빼는 거야, 설계서를. 그러니까 그 RF에 나와 있는 조건을 맞추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부터 Z까지의 자재가 필요한데 이 정도 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낙찰이 됐어. 시공사가 시공을 해. 근데 막 시공하다 보니까 빠져 있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면은 이 빠져 있는 부분이 추가가 돼야 그 아까 얘기했던 설계사면서 기능성 기능이 발휘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시공사 입장에서는 없는 부분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가를 해야 되잖아. 추가를 하면 우리가 뭘 한다 그랬죠? 설계 변경을 해야 되잖아. 설계 변경.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했다는 얘기는 이 경우에는 공사비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 설계 변경하잖아. 공사비가 증대요, 증. 감이 아니라 증된다고. 설계 변경했어. 공사비가 증대잖아요. 증. 그죠? 그 시공사 이거 맞추려면 공사비가 증대해야 돼. 그러면은 돈을 발주처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설계 변경했으니까. 설계 변경하라고 최종 승인을 발주처가 하는 거예요. 승인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 근데 턴키 공사의 특징은 제가 설명드린 이 사람들이 낙찰하기 위해서 전체 설계 물량 중 일부를 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발주처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사업비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사업비 내가 있고 사업비 외가 있어요. 총사업비 내, 총사업비 외가 있어요, 사업비. 그러니까 총사업비죠. 그러니까 턴키 공사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인정을 안 해. 총사업비 내에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설계 변경을 하라는 건 승인을 해주지만 공사비 증대는 건 인정을 안 해. 그건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총사업비 외에는 뭡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건 거예요. 전에 TRS 쓰는데 TRS 쓰다가 제가 LTR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바꾼 게 아니라 그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방송통신 그 위원회인가요? 뭐 그쪽에서 TRS 전파회수에다가 LTR로 사용하게 하면서 우리나라 LTR 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호 체계가 그 저 TRS 그 모토로라 있잖아요. 이제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만 정속되다 보고 그거 하나 있고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 신호 쪽에 제 생각인데 나중에 그 신호 쪽에 대한 그 지금 보면은 그 신호 그러니까 신호 체계는 신호 분야의 고위 분야니까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지만은 신호를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통신이란 말이에요. 신호를 전달하는 거. 지금 LTR 차가 왜 화두가 되냐면은 지금은 신호 쪽에 전달하는 그 통신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신호 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TR도 있고 그쪽도 별도가 있는 거야. 뭐 그렇게 하냐. 차라리 그쪽을 포함해서 LTR을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LTR 할 때 KRTCS라는 거 있었잖아요. Korea Rail Train Control System이에요. Train Control System. 열차 제어 시스템이죠. 근데 최초에 나온 게 이게 2인데 지금 이게 KRTCS2가 나왔잖아요. 2가. 예. 그래서 LTR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신호 체계 전달하는 것들은 신호 분야의 고유의 영역이지만 그 전달하는 방법 수단은 LTR로서 흡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죠? 이거는 총사업비 인정을 해줘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술 기준이나 법이나 발주처가 지시를 해서 바뀌는 경우에는 이게 변경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통키공사인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이게 특징이에요. 자, 제가 이제 엉뚱한 얘기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좀 보시고요. 다는 못 써도. 그러니까 최소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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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는 아셔야 돼요. 네 가지. 통신, 방송, 정보, 그 다음 기타 설비 공사. 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통신 설비 공사의 종류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통신 선로, 교환, 전송, 교환은 뭐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안 나오는데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서 최소 한 페이지 이상씩은 쓸 수 있도록 준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외우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우셔라고. 외우시고 여기 각각 꼭지에 대해서 한 페이지 정도씩은 다 준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군에 보면은 그 MATV라고 있잖아요. MATV. MATV라고 아시죠? MATV. 마스터 안테나 TV 있잖아요. 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옛날에는 집집마다 안테나 다 설치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20세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옥상에다가 수신소를 갖추는데 마스터 안테나, 위성을 수신할 수 있는 거, FM 수신할 수 있는 거, 또 지상파 수신할 수 있는 거, 또 케이블 TV 연결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공통적으로 수신해서 댁내까지 배선을 어떻게 해서 집어넣어라. 이게 마스터 안테나 TV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MATV에. 이 시험 문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 있는 걸 다 공부하게 되면은 예하고 관련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하고. 그러니까 예를 공부하면서 이 생각을 하면은 통신선로공사가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관련시켜서 공부를 좀 하시라는 거지. 얘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MATB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저는 이런 문제 참 잘 냈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이 들어가서 이거에 대한 거 쓰라고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이거. 이거 쓰라고. 그죠? 그것도 2, 3, 4교시 문제로 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정보통신기술사를 공부를 좀 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꼭지만 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반 페이지 정도는 다 쓸 수 있어.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한 줄을 외웠냐 안 외웠냐 차이인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모르면, 그러니까 키워드를 모르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일단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힘드시더라도 좀 외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부분은 좀 외우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고적으로 이제 이쪽에 하는 분야고요. 이쪽에 하는 분야고. 저는 이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대충 알겠어요. 이 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뒤에 많은 것 들어가고. 제 생각에는 이제 요즘은 문재인 대통령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철도하고 아까 1교시 얘기한 것처럼 해서 이쪽 분야 시험에 아마 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영무자동화나 뭐 사령전화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스페시픽 전문화됐기 때문에 문제 안 나올 거고요. 제 생각에는 열차무선 쪽 있잖아요. 열차무선 쪽은 여러분들이 좀 퍼펙트하게 전환망까지 연동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요즘 보면은 뭡니까? LTR이죠. 레일웨이. 그 다음에 PSLT라고 돼 있죠. 재난망이요. 퍼블릭 세프티 LTE. 그죠? 그 다음에 LTE, 또 마린이라고 있어요. 마린. LTM. 하나 더 있는데? LTE 뭐가 있죠? LTA가 뭐예요? 공항 쪽이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시면 LTR 문제가 나왔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LTR만 쓰시면 점수 안 준다니까요. LTR 쓴 사람하고 점수 똑같이 받는 거예요. 점수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키워드하고 연관되는 단어. PSLT 공부해 놓으시고 이거 공부하고 공부해서 LTR 시험 문제가 나오면 같이 쓰시면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연관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다음 만약에 PSLT 시험 문제가 나온다. 당연히 LTR하고 연동이 될 거예요. LTR 당연히 쓰셔야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 따로 공부할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같은 밥그릇 안에 담아놓고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같이 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다 각인을 좀 시켜야 되지. 단, LTR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3페이지짜리 써야 돼요. 3페이지짜리. 3페이지 반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잘 쓰는 답안은. LTR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근데 LTR 한 페이지 쓰고 여기에 PSLT 쓰고 그 다음에 LTM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지. 최소 하나 두 페이지 이상은 써줘야지. 써주고 나머지 써야 되지. 끝에 가면 LTR을 다시 쓰고 그렇게 쓰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가지고 페이지 채우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저도 뭐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키워드 LTR 얘기하면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주파수 대역에 못 쓰는 거냐, 뭐 상하향 대역에 못 쓰는 거 이런 다 있잖아요. 키워드들이 있어요. 보시면 그 다음에 LTR의 특징이 뭐예요? 일반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간이지만, 오픈된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축물 안에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철도는 특징이 뭡니까? 그냥 밀직선이에요, 철도는. 그러니까 지향성이 틀리단 말이에요, 철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키워드 플러스, 제가 아까 연관되는 단어라고 표현했는데, 연관되는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예. 네. 자, 지금 3시 33분이에요. 한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